과연 2024년도 기아는 우승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투수 편입니다. 빠밤. 17년도 우승했을 때 우리 투수 라인과 24년도 지금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 라인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녹화 날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년도죠 우승했을 때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선발이 누구였나요? 노예시 선수 기억나요? 헤터 노예시. 야, 난 사진 찍었어요. 헤터? 같이 사진 찍었어요. 헤터 노예시. 아, 기가 막혔죠. 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긴. 그 당시에 헤터가 제 기억났을 때 바로 떠오르네요. 20승. 20승. 예. 이스트 듀오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네. 형종이 형하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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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 어떤 성적이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20승을 찍었고, 네. 5패? 5패 정도 했을 거예요. 네. 20승 5패. 그다음에 이닝수가 201이닝 정도를 소화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겠죠. 정확하게 네. 201과 3분의 2이닝 정도. 아니 앞에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기록이니까. 야구팀. 네. 200이닝을 일단 던졌다는 것 자체가 한 해를 아주 그냥 책임져 줬네요. 야, 양현종 선수가 갑자기 이런 멘트를 좀 하고 싶어요. 양현종 네. 선수가 10년 연속 170이닝을 달성하고 지금 문학부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시즌에 200이닝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그 분업화가 되고 이제 야구가 투수들이 조금씩 완봉승이 없어지고 그렇죠, 완투승이 그렇죠. 없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200이닝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죠. 선발 투수가 한 시즌에 한 30번 정도 등판을 한다고 봤을 네. 때 200이닝은 진짜 무쇠팔. 하지만 또 24년도 1선발은 저희도 괜찮습니다, 이제. 누구예요? 내일이죠. 아, 내일? 예, 한국 시리즈 때 내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예. 올라오죠. 현재까지 이제 성적을 보면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빠져 있는데, 평균 자책점이 2.53. 2.53, 좋다. 예, 좋아요. 평균 자책점. 헤터 선수가 자책점이 3.48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예. 내일이 좀 더. 아니 그리고 요즘은 좀 타격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투저 상황에서 타고 상황인데 예. 잘 던졌다. 예. 그래서 26경기 나와서 12승 5패 현재 기록 중이고요. 중요한 게 26경기 중에서 50%인 13경기를 퀄리티 스타트. 예. 그래서 총 150이닝 정도 149와 3분의 1이닝 이제 WHIP 1.27 150인 정도면 많이 던졌다. 중요한 게 이제 피안타율이 2할 오픈 구리. 2할 오픈 구리. 준수한 성적이다. 아마 부상 없었으면 내일 선수도 190이닝 정도 던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1선발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물론 이제 승에서 조금 차이가 나나, 내일이 만약 안 쉬고 있으면 15승 정도 했겠네요. 15승이 딱 적합하죠. 네. 근데 헥터가 20승이 이미 넘사벽이다. 아, 그럼 20승 투수는 사실 뭐 끝이야. 그냥 시즌 MVP예요. 맞아요. 근데 무섭다. 17년도에 20승 투수가 한번 되어졌어요. 형종이 형. 형. 아, 형종. 거기가 2선발인가요? 2차전에 나왔으니까 2선발이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2차전에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코리안 시리즈 단기전 때는 네. 진짜 에이스가 두 번째, 2차전 때 등반한다. 아, 왜요? 네, 이거를 장원삼 선수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원삼 선수가 1차전에 안 나온 주식하신 분 이야기를 하시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원쓰리 지금 잘 지내겠죠? 네, 뭐 자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 양현종 선수가 17년도에 20승 6패예요. 193이닝. 야, 무섭다, 진짜. 야, 자책점이 똑같아요, 헥터하고. 3.44. 와. 3.44? 네. 야, 올해 양현종 선수가 그러면 좀 더 비슷하게 던졌네.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3.78. 3.78? 예. 네. 근데 27경기 나와서 11승 3패. 11승 3패? 예. 네. 아,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가 나온 날에는 사실 양현종 선수가 승을 올리지 않아도, 게임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올해는 이닝수가 어떻게 돼요? 퀄리티 스타트 15개. 와, 그 내일이 13개거든요? 네. 오히려 두 개가 더 많고, 이닝은 162이닝. 저는 무조건 남은 8이닝 채운다고 봐요. 그리고 WHIP가 네. 1.21. 1.21? 네. 피안타율 2할 4푼 9리. 2할 4푼 9리.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잘 던지지? 믿음이야. 다음 우승할 때도 양현종 선수가 믿음이야. 난 더 이상 무슨 뭐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예. 믿고 가야죠, 뭐. 아, 근데 이제 삼선발부터 약간 애매해집니다, 기아가. 예, 그래요? 예, 24년도에. 24년도? 이거는 이제 보신 분들도 우리 기아 팬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용병 교체가 많았고, 그 선발 라인업이 이의리 선수, 윤영철 선수, 부상으로 이제 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때부터 이제, 근데 단기전은 사실 1, 2선발이 큰 의미가 바로 없어요. 또 올라오잖아요. 아, 그럼요. 4, 5경기에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다, 그냥 때려 박아야죠. 네. 3선발이 누구였죠? 3선발이 저희는, 저는 임기영 선수 기억나요. 임기영 선수도 있었고. 패틴 아닌가요? 패틴 선수는 있네, 맞아요. 네, 패틴이 3선발로 갔어요. 아, 맞아요. 패틴 선수가 17년도에 3차전에 나왔으니까 3선발이네요. 네. 네. 그쵸. 예. 네. 패틴 선수도 잘 던졌어요, 그 당시에. 패틴 선수도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고, 9승 7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평균 타점이 4.44. 아, 아주 준수했네요. 왼손 좌완 투수에서 조금 파이어볼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잘 떨어지는 공을 던졌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적 자체가 무서운 게, 패틴 선수 이닝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이닝! 176이닝. 그러니까 3명이서 다 했어. 이미 이닝수가 3명만 해도, 그럼 몇 이닝이야, 셋이 해가지고. 아... 400. 거의 550이닝을 해줬어요. 아, 550이닝이 세 명이서 550이닝 넘죠. 그러니까요. 70이닝, 80이닝 정도 되는데. 야. 70이닝, 570이닝. 그러니까 뭐. 야, 진짜 세 명. 세 명이 짱짱했으니까.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임경 선수까지 이닝 수만 봐도 120이닝 가까이 던졌거든요. 임경 선 그 당시 임경 선수가 네.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네. 원래 시즌 초에 마무리 캠프 지나고 네. 시즌 스프링 캠프 때 네. 감독님이나 이 팀이나 이 코칭 스텝에서 구상하는 그 계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 24년도만 봐도 선발 투수가 지금 많이 부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계획대로 사실 되지 않는 게 한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임기영 선수 성적이 또 어쨌죠? 86패, 118이닝. 야, 이닝도 많이 먹어줬네. 네. 이제 문제가 이제 선발 쪽에서 이제 조금 24년도가 좀 약한 게, 이제 일단은 에릭 라우어 선수가 이제 3번으로 추격할 것 같은데, 네. 성적이 사실 5경기밖에 안 나와서 아직까지도 뭐 판가름하기 힘듭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인을 내면서 조금 돌아오지 않았나. 저는 신뢰가 가요. 믿음이라고. 네. 라우어 네. 선수가 충분히 바깥쪽에다가 던지는 이 모서리, 네. 네. 이 140 후반대 직구와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거는 저는 수준급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이제 부상해서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윤영철 선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도 올 초에 경기 뛰어서 16경기를 뛰긴 했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영철 선수가 바로 선발로 투입되기보다는 네. 롱이나 그런 세단맨으로 좀 출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전 3선발을 오히려 윤영철 선수. 3선발을. 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라우하고 둘이 묶어서 그냥 묶어서 어플러스 원으로 네, 둘이 묶어가지고 약간 흔들리다 하면 바로 바꿔버리는 라우 바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2024년도 올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선발 투수가 좀 약하다 투수진이 좀 약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반대로 17년도와 동일하게 임경 선수가 있어요. 임경 선수는 선발 마무리 뭐 셋업 다 가능합니다. 올해 임경 선수가 근데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코리안 시리즈 큰 게임에서 네, 뭐 그러긴 할 것 같은데 네, 활용도가 높은 선수예요.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갔어요. 올해는 예, 그리고 32경기에 나왔어요. 32경기 나와가지고 현재 42이닝과 3분의 1이닝 던져서 평자가 5.95. 근데 이 사이드나 언더투수 계열 투수들 보면 이 뭐죠? ABS존에 조금 약하게 좀 반영이 되는 언더가 약하더라고요. 네. 언더가 약하고 그리고 중간계투로 나왔고 평균자책점이 5점이 넘어가버리면 사실 굉장히 왜냐면 중간계투는 뒤에 선수를 가지고 지금 등판 주자를 가지고 그렇죠, 등판하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게 본인 자책이 아니거든요. 선발 자책인데 그런데도 5.9 나왔으면은 아들 돌잔치 잘 끝내겠죠? 끝냈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갔나요? 봉투했나요? 언제였죠? 저 연락... 월요일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연락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미안해 경아.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 중간 쪽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계투에 누가 있었나요? 저희는 박진태 선수, 홍건희 선수, 김세현 선수, 김강수 선수, 임창용 선배, 뱀직구. 그리고 또 누구 마무리가 누구였어요? 마무리가 김세현 선수였죠. 맞아. 그해 맞죠. 넥센에서 와가지고 155 넥센에서 와가지고
그 한 해 잘 던졌죠. 아, 잘 던졌죠. 김민재 네. 선수. 아니, 우승하려고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우승하려고 트레이드를 네. 했었고. 자, 원포인트 신동섭 선수도 있었고. 야, 그때 근데 지금도 신동섭 선수는 좀 아쉬워요. 아, 지금도. 예, 네, 왼쪽 자완으로.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선수하고 비슷하잖아요. 강덕현? 아니요, 고니. 고니. 예. 네, 아, 이준영, 마지막. 아, 준영아, 미안해. 근데 신동섭 선수는 좀 파이어볼로였었고. 네, 네. 이준영 선수는 원포인트 진짜 네. 이 슬라이드 좌타자가 슬라이드 못 치잖아요. 아 확실하잖아요. 이준호 선수가 올라오면 어쨌든 그 이닝 그 짧게나마 그 이닝을 소화합니다. 소화하고 내려가요. 아 근데 이 중간 쪽에 미들 쪽에서는 지금이 난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중간. 네. 지금 뭐 곽도규 선수 그다음에 뭐 전상현 선수. 네, 곽도규 뭐 그렇죠. 전상현 선수 너무 잘하고 최지민 네. 선수도 있고. 최지민 선수도 있고. 김대유 선수 있고. 네. 그 최근에 김기훈 선수가 또 굉장히 잘 던져요. 아, 킹기훈. 네, 킹기훈. 아. 킹기훈이 갑자기 감 잡았어요. 폼, 좀, 뭐라 그럴까? 자세를 바꾸고, 네, 공을 미리 빼가지고, 예. 네, 변화주고 네. 지금, 잘 써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괜찮은 게, 오히려 선발진이 사실 시즌 중에 무너지다 보니까, 김도현 선수나, 황동아 선수가. 아, 너무, 진짜. 한국 시즌으로 갔을 때는 허리에서 활약을 좀 보내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네. 탄탄한 거예요. 그만큼 이 팀의 조직력이 좋다라는 거고 대체 선수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젊은 피들이 성장을 해 나갔다라고 보여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시 때 선발이 좀 강함이 좀 24년도가 좀 떨어지지만 대처할 투수가 많다. 그렇죠. 선발이 좀 빨리 무너져 6이닝 뭐 이렇게 5이닝 이렇게만 던져도 뒤에 2이닝 3이닝을 뜻하게 책임질 투수가 많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6선발, 7선발, 8선발 예를 들어서 10선발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또 그렇죠. 용으로 또 막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 시리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에 이제 24년도에 올해 이제 30세이브를 드디어 기록한 우리 정혜영 선수. 평균자책점 2.63. 일단 피안타율이 2할 5푼. 2할 5푼입니다. 전상현 선수가 2할 1푼 4리거든요. 피안타율이. 전상현 선수 신이야. 아, 너무 좋다. 예, 허리에서 최지민, 전상현, 정혜영. 요 세 분은 옛날 삼성 왕조를 잃었을 때 권혁, 권우준, 안지마, 오승환으로 가는 그런 계열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킹기훈이 1할 8푼 8리예요.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킹기훈이 미국 갔다 와서 김기훈 공을 못 쳐요, 사람들이. 맞아요. 첫 경기 흔들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아주 괜찮아요. 너무 그리고 컨트롤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와, 그러니까 공이 원래 좋으니까. 공이요? 공. 공인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꽁이라고. 아, 꽁이라고 해. 우리가 광주에서는 네. 골목이 아니고 골목이에요. 아, 골목이에요. 아. 골목이죠. 아, 꽁. 아, 우리가 그러니까 꽁이라고 했구나. 꽁. 꽁이라고 하죠. 전라도 여기서 사투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의자 안 하잖아요. 의자. 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의자라고 하잖아요. 네, 의사선생님. 네,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안 하잖아요. 광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꽁이 좋다 하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발은 확실히 일치리 좋고. 네네, 일치리 좋고. 중간은 이사가 좋고. 이사가 좋고. 마무리는 모르겠다. 아, 정혜영 선수하고 전상현 선수가 꽁이 좋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이라서. 김세현 선수는 윽박지른 스타일이고, 그쵸? 정혜영 선수는 조금 윽박지름보다는 약간 맞춰 잡아서 들어가는 스타일? 저는 17년도를 회상을 하면, 지금 네. 24년도하고 뭐가 차이 나냐면, 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안전성이고 똑같은 수준들의. 그리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24년도에 평균 나이가 그냥 젊다. 네. 젊다 싶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타자편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거 잘 다듬어 놓으면 5년이네. 그럼요. 에. 그리고 분명히 한국 시리즈는 난타전이에요. 그냥 뚜져 깔 거예요. 타자전이. 오, 재밌겠다. 에. 뭐 1대0, 2대0 이런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17년도와 24년도 비교를 살짝 해봤는데요. 뭐 조금 들으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약간 저희를 의심스럽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타자편 보니까 쟤들 기록도 제대로 체크 안 하고 왜 무슨 얘기를 하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100한 오늘 130경기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한
100경기는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TV로, 네. 뭔 일 없으면 한 100경기는 봐서 저희도 이제. 사실 숫자가 그렇게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니까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우승은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들, 남은 경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시리즈도 가서 열심히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가 필요할 때 저희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찐!